송님입니다. 저는 지금 한국이고요. 오늘은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라는 기독교 페스티벌을 가는데요. 30인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루 종일 즐기는 기독교 문화 축제의 장이에요. 과연 이런 기독교 문화가 세상 가운데서도 통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독교 축제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? 교회 문화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? 그런 질문들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한번 가서 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온 친구인데요. 지금 우리가 오늘 있는 페스티벌 이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교회 청년들로 하여금 즐길 수 있는 어떤 기독교 문화인 것 같아요?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문화인 것 같고 홍대라는 이런 젊음의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고요. 기독교 친구들도 놀 곳이 없다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세상 친구들이 할 것도 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런 문화들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진다면 술 먹고 막 이렇게 뛰놀지 않아도 우리 정말 복음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뛰고 찬양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? 그럼 오늘 제가 하루 동안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면서 절대로 복음을 강요하지 않아요.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라고만 말씀하시지 막 너 안 오면 지옥 가 막 이렇게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반감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마음 열고 즐기시면 그 자체로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가 가사 하나 프로그램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안 다니신 친구들이 있다면 또 교회로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거리로만 초대해서 함께 이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로도 함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?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고민하는 건 이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들이 로컬로 흘러갈 수 있는 게 돕고 싶고요. 세 번째로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좀 더 창조적으로 무언가 도전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고 싶어요.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에서 송님이었습니다.